오늘 먹을 음식은 중화 비빔밥 vs 육회 비빔밥 먹방. 바로 마실게. 오늘의 vs 컨텐츠 중비 대 육비 가격 대결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중화 비빔밥 시킬 때 탕수육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주문해버려서 가격 비교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. 일단은 선수 대결을 위한 밥그릇 세팅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중비 대 육비 둘 다 너무 강하다. 과연 어떤 음식이 이길지 너무나도 기대되는 순간입니다.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. 정당한 대결하는 vs 컨텐츠 이서 좀 해보세요. 와 요즘엔 탕수육 이렇게 반반으로 나가주네. 이거 좀 괜찮다 이거. 와와와와와 릴렉스 캄다운 렛츠 고 와우 뱀. 탕수육은 누구 편이냐뇨. 지금 중화비빔밥 응원하러 부모님 오셨잖아. 아 잠깐만 이거 부모님 오셔가지고 너무 편파적 판정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럼 육비는 부모님 없어? 누구야 이거? 부모님이 바쁘셔서 친구들이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제가 죄송합니다. 와 벌써 세다. 와 중비 미쳤다. 이거 비주얼 살인적인데 여러분들 모자이크 보이시죠?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. 생각보다 이거 취향 갈릴 수도 있겠다. 제 육비 한번 모시겠습니다. 삶은 계란인데 구운 계란인 건가? 일단은 지금 좀 순해요. 육비가 일단 약간 모범생 상태거든요. 여기서 이제 집에 있는 메이크업 풀세트 만나면 강해지는 거야. 아주 박빙이 예상됩니다. 중비 친구 먼저 좀 덜어놓는 시간 개집들게요. 에라 모르겠다. 그냥 엎어버려. 그냥 깔끔하게 엎어주고. 자, 요 중비. 에? 오케이 마술로 시작한다. 여기다가 이제 풀떼기. 아 이거는 숟가락 따로 써야겠죠? 좀 더 정확한 대결을 위해서 숟가락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숟가락 하나 더 들고 왔어요. 소스도 좀 뿌리도록 할게요. 비주얼이 좀 약해가지고 좀 소스 좀 이쁘장하게 뿌려가지고 박빙의 비주얼. 근데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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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와 죽인다. 그리고 중화 비빔밥에는 짬뽕 국물 친구. 중비 지금 사촌에 팔촌에 아주 그냥 가족 싸그리 다 끌고 왔는데 이거 괜찮을까? 오늘 육비 정신 못 차리겠는데? 중비가 너무 강해요 지금. 중화 비빔밥이 진짜 뭐 가족 다 데리고 와서 그냥.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짜 이거 육회 비빔밥 시킬 때 육회 하나 시켜줬었어야 됐나? 오늘 좀 많이 힘든 승부 조금 예상되는 가운데 이 육비도 아 뽀얀 사골 친구 왔습니다. 사골은 좀 약하지 않나? 짬뽕에 비하면? 그래도 이 약간 그 진한 맛 몰라요. 또 승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군요. 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비 먼저 먹을까? 중화 비빔밥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에요. 솔직히 저 짬뽕만 시켜 먹었습니다. 야 큰일 났다 이거.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. 중비가 너무 강해요. 진짜 중비가 강해. 새우 어떻게 할 거야 이거. 이거 이길 수 있냐고 이거 이거. 띠리 적당히 기름지면서도 매콤한 고추와 해물의 향연. 잠시만요. 지금 새우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 들켰거든요. 요거는 조금 그 그래도 들어가 있는 게 어디야. 와 이제 여기 위에다가 단무지 탁 띠리. 야 이거 대단한데요? 여기에다가 이거 탕수육 같이 먹는다? 진짜 더럽게 맛있네 이거. 띠린 강하다 진짜 강하다. 약간 이렇게 입안 뻑뻑 할 때 먹어주는 와. 야 이거 너무 하다 못해 치사하기까지 느껴져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? 아니 어떻게 응? 오늘 너무 이 갈고 나온 느낌. 아주 진심이야 이 친구. 이쯤에서 일단은 계란 짜게 해가지고 같이 비벼주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와 요거 상당히 흥미로워요. 노른자가 살짝 반숙란 비벼질 때 약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. 아 벌써부터 장난 아닙니다. 강해요 진짜. 지금 벌써 요 상태로 싹 빨아먹고 싶은데 참고 비비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육비가 확실히 채소가 좀 골고루 들어서 그런가? 중비보다 건강해 보이는 느낌? 좀 더 약간 헬시하고 다이어트 할 것 같은 약간 다이어트 푸드 감성. 아 이거
거의 뭐 지금 뭐 정식이하고 딱지의 세계 대결급. 채소는 사시타 이거죠. 저 정말 주선대 채소 좋아해요. 이사 좋아요. 중비에 비해서 일단 좀 덜 빨개요. 확실히 중비보다 좀 덜 빨가니까 약간 건강해 보이는 느낌. 벌써부터 내 건강 챙겨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 따뜻한 느낌. 나 지금 생각 바뀌었어 이거. 육비가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. 띠리. 아, 이게 중비는 조금 기름진 볶음밥, 육비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비빔밥. 여기서 친구들 좀 부르도록 할까요? 야 이거 아니 비닐을 깠는데 비닐이 하나 더 있어. 이거 뭔데 이거? 잠시만요. 비닐을 깠는데 비닐이 하나 더 있어요. 이거 뭔데 이거? 확실한 포장으로 새지 않고 꼼꼼하게. 한 스푼에다가 깍두기하고 김치 둘 다 있거든요. 깍두기 먼저 갈까? 아니 깍두기가 너무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생겼어. 깍두기가 진짜 새콤달콤하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. 이거. 이거지 이거 띠리. 어우 야 아니 적당하게 딱 익은 게 입맛을 싹 돋궈주면서 아삭한 실감 딱 느껴지는데 깍두기 그 아세요? 양념 잘 배겨들어가지고 겉에는 살짝 물렁한데 안에는 아삭하게 씹히는 그 느낌. 뭘 고르지? 아 이거 아니 목매인다 목매인다. 때 먹어주는 사골. 사골 좀 아쉽네. 아니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맛인데 소금이 안 쳐져 있어서. 아 이게 아니 밑반찬에 이게 괜히 여기 소금이 있는 게 아니었네. 이 소금 좀 살짝 쳐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을 텐데 소금이 안 쳐져 있어서 약간 깔끔한 상태로 먹는 이 느낌. 뭔가 그 뭐랄까 물탄 우유? 그래도 나쁘지 않다. 육회 비빔밥 보고 건강하다고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중화 비빔밥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건강하다. 그게 좀 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맛볼 때 육비를 좀 덜 먹은 것 같거든요? 근데 양 차이가 너무 세요. 육비가 좀 양이 적네. 중비에 비해서. 이 중화 비빔밥 안에는 버섯, 양파, 오기버섯, 오기? 아까 오징어도 먹은 것 같았는데. 요거 성분표를 좀 보니까 고기 함량이 육비가 확실히 많은데? 아 잠깐만 중화 비빔밥 기름맛 원툴이었나? 얘 사실 알고 봤더니 채소 볶음밥이었던 건가? 어쩐지 계란국 안 주고 짬뽕 국물 주더라? 계란국 주는 데가 어딨어요? 내가 중국집 좀 먹어봤거든요? 계란국 주는데 잘 기억이 안 나. 원래 중국집에 계란국 줘요? 유창반점 거기는 계란국 주나요? 나도 옛날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나. 저 집 밖에 잘 안 나가서 다른 반점 잘 몰라요. 좀 이해 부탁합니다. 몽고 반점은 뭐야 이거? 아 이거. 근데 너무 큰 사실을 알아버렸다. 고기 함량이 적은 거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확실히 육비의 그 육회량이 좀 승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. 와 이거? 인생은 고기서 고기인가?
중빔 엄마 찬스인데요. 부모님이 함께 오셨지만 오로지 단둘의 승부입니다.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. 저 육비의 손을 들 수밖에. 아, 큰일 났다. 너무 많이 남았는데? 잠깐만. 생각보다 중비 맛있는데? 확실히 이 기름에 볶은 게 약간 그 기름짐이 싹 느껴질 때, 이때를 위해서 짬뽕 국물. 아, 강합니다. 솔직히 좀 많은 고민이 되긴 해요. 둘 다 맛있어. 이렇게 먹다가 이거 탕수육 한 입 먹어주면 야, 소스가 이거 미쳐 부르는데? 몇 개는 담가놔야지. 탕수육 소스가 진짜 맛있다. 맛이 너무 세지도 않고 딱 그 적당하다 해야 되나? 과하지 않는 느낌? 그러면서도 뭔가 좀 깔끔하면서 약간 달달한. 근데 중비는 왜 그랬을까? 근데 보통 중국집이 사실 짬뽕 짜장이 메인이지 중비가 메인은 아니긴 해.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, 이 육회 비빔밥집은 그냥 육회 비빔밥집이었어요. 그 가게 이름 안에 육회 비빔밥이 들어가 있어. 근데 요 중화비빔밥 이 친구는 가게 이름에 중화비빔밥 없었거든요.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. 방금 생각한 거 아니에요. 중화 비빔밥 전문점이었으면 또 모릅니다. 오늘 결과가 좀 빨리 나온 데 이유가 있네. 아니, 중화 비빔밥 전문점이 어딨어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중화 비빔밥 전문점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마도 그 대구에 중화 비빔밥 유명한 데 있어. 유명한 데. 너무 기름지다. 입이 너무 맨들맨들진 느낌. 과해, 과해. 기름짐이 과해. 오, 깔끔해. 근데 오늘 승부에서 밑반찬 친구들 좀 셌어요. 깍두기 왜 이리 맛있냐 이거. 역시 한식집은 이 밑반찬이 맛있어야 돼. 오늘 나의 선택은 육회 비빔밥이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? 육회 비빔밥. 아, 사람 마음 다 똑같네. 사람 마음 다 똑같아. 중화 비빔밥 옆에 탕수육도 있고 너무나도 막강했지만 한식의 벽은 강했다. 나는 정식이 누구야 이거? 아, 오, 띠리. 이게 탕후루야. 근데 확실히 단먹은 좀 아쉽긴 해. 너무 약간 단맛이 강했다. 이렇게 적당히 딱 찍어가지고 요 상태로 요 간장 딱 찍어. 아, 그렇지. 저 찍먹인데 많이 먹으면 부먹 좋아해요. 잇몸이 아프더라고. 근데 처음 왔을 때가 진짜 맛있었는데 식으니까 약간 고기가 질겨져가지고 조금 아쉽다. 탕수육 다 먹고 나서 이거 VS 할걸. 원래 그런 말이 있거든요. 공복이면은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판단을 잘 못해요. 어느 정도 배가 차 있을 때 먹어야 이 음식이 진짜 맛있나 맛없나를 알 수 있어서. 배불러서 그런 거야? 맛은 있는데 턱이 힘들어. 옆에 믹서기 하나 딱 놔둬가지고 살짝만 갈아. 세네 번 씹은 수준으로. 그리고 나서 조금 조금씩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장난입니다. 장난이에요. 아, 내가 씹어줄게 뭐야 이거. 배불러요.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먹고 바이바이.